운영장이 어떻게들 설명이 궁금하다고 리포팅하는 거 걱정된다고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아침 상황 해가지고 중식의 아침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요. 아침에 무슨 리포팅을 어떻게 하지? 지금 뭐 한식 먹어도 되겠다. 아, 조선체육회 허재입니다. 예, 오늘 첫, 아침 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대한 아침 시사가 어떤지를 한번 그 병현이랑 정식이가 사와서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이 동남아 쪽에 중국식 음식은 좀 간단한 것 같고요. 동남아, 네. 동남아. 그 동남아 아니야? 동남아잖아요. 대륙이에요. 대륙. 아 근데 아침 식사는 그 나쁘지 않게 한국에서 늘 먹던 뭐 김치찌개 라면이랑 같이 조합해서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식의 뭐 찐빠이라든지 뭐 계란말이 그 다음에 소세지. 그다음에 두유 곡물. 자, 또 두유까지 이게 콩으로 만든 이게 두유입니다. 이게 중국식. 네, 이게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콩으로 만들어서 참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저씨. 항저우에서 환영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저우에 나와 있는 대륙의 아이돌 중국인의 이상형 조정식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아주 평화롭게 네,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밖에서 아침 식사를 사서 보통은 이제 아빠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인은 김치찌개죠. 네.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그리고 응원 오시는 분들 네. 중국 음식에 저기요 네, 지금 리프팅 중이거든요. 중국 음식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가져오셔서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은 네, 항저우 여행을 또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항저우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저우에서 조선체육회 조정식이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화목한 한 명대. 아빠, 형, 동생이구나.